functions can return functions. function들은 다른 function들을 return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언제 들어봤나요? 아, 그렇죠. higher order function이죠. higher order function. 이건 어떤 function입니까? those which return functions or accept function이죠. functions as their argument. 이렇게 되는 것이 이 higher order function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공부했었고 하스켈 기초할 때도 했었고 여러 차례 했었던 내용이니까 뭐 색다를 게 없습니다. fun1을 볼까요? fun1 보니까 function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를 evaluation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컴퓨터가 읽는 것을 evalu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evaluation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딱 잘라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펑션을 호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점 찍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은 실행되어서 요게 리턴되어서 뭔가 리턴되는 거죠. 리턴된 결과가 밑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것을 다시 여기까지 맞나요? 맞는 것 같네. 요걸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되어서 이 헬로가 리턴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fn은 그 자체 fn과 ender는 그냥 간단하게 펑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펑션을 만들어서 리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n과 ender가 쌍으로 연결되어서 그럼 펑션이 만들어진 펑션 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리턴 되겠죠. 여기에 리턴 되고 다시 한 번 더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알맹이 요 부분이 실행되어서 리턴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많이 공부했던 그러한 형식,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요렇게 해놓으면 좀 더 좀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죠. 그런데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느낌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둘러싸게 되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죠. 그죠? 이렇게 괄호를 둘러싸더라도 아주 좋은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도 볼까요? functions remember their original environment. 이것도 많이 들어본 느낌이죠. 이거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function은 자신들의 주변 환경을 기억한다. 그렇죠? close잖아요. close. 네, close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n 해서 이번에는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나요? 요 펑션 요만큼이 여기 그리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블록으로 지적한 부분 보이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그리드를 해서 대입을 아규먼트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리턴되어서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리턴되어서 대입을 그리드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대입을 그리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베리에이션이 발생하면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실행되어서 여기에 리턴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데이버 그리트에서는 요 데이버를 안 넣잖아요. 넣지 않지만은 헬로 해서 네임에 데이버가 들어가죠.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펑션의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 이게 아우터리에요. 요 부분이. 자, 지금 제가 막수로 끌는 요 부분은 이 부분의 아우터이죠. 아우터. 외부입니다. 외부. 외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태어난 공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연어처럼. 요것도 클로저. 뭐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parameterized function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function이 argument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add n 이라고 하는 게 있죠. function n 해서 이런 것들을 뭐 return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별 색다를 게 없죠. 그래서 add 2에서 add n에 2를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function을 argument로 전달한 게 아니네요. 다른 그냥 이전에는 여기에 이 화살표 왼쪽에 아규먼트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규먼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2를 전달했고 그리고 이 펑션이 이제 리턴되어서 나오죠. 리턴되어서 나온 것이 add2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addn에 5를 해서 add5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펑션이 만들어져서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add2에다가 3을 더하면 5가 되고 add5에다가 7을 더하면 12가 되고 이것은 위에서 좀 전에 봤던 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전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연습 문제가 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write a function prefix. prefix라고 하는 펑션을 작성하십시오.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받아요.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이것이 새로운 펑션을 리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펑션이냐니까 두 번째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펑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얘는 첫 번째 받았던 스트링과 두 번째 받았던 스트링,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스페이스를 두고 리턴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즈라고 하는데 프리픽스에서 미즈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 미즈에다 스미스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미즈 스미스라고 이렇게 리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혹은 프리픽스에서 이렇게 엘릭스 넣고 락스 넣으면은 엘릭스는 락스 이렇게 리턴 되도록 이러한 프리픽스라면 프리픽스라는 이름의 펑션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받는 아규먼트, 두 번째 받는 아규먼트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두 개를 합쳐주는 것이 오죠.